윤희입니다. 오늘은요, 윤희가 윤희의 독서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윤희는 루틴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이모가 만들어주신 질문에 대답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평일에는 저녁을 먹고 나서 책을 조금씩 읽고 있고요. 주말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윤희는 학교 도서관이나 도서관 또는 알라딘에서 책을 구매하거나 빌리고 있고요. 여기 책들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윤희가 학교 도서관에서는 주로 이런 만화책이나 사회에 관한 책들을 빌리고 있어요. 이 책은 남북탐구생활이라는 책인데 윤희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고요. 북한에 대한 내용을 쓴 책입니다. 이 책도 학교에서 빌린 거 만화책이고요. 절약은 처음이지라는 책인데 이 가족들이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요거는 만화책이라서 윤희가 학교에서 빌렸습니다. 그리고 요 책, 팥빙수의 전설 책은요. 윤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책이거든요. 윤희가 그림책이나 좀 재밌을 것 같은 책들은 알라딘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책은 이야기책인데요. 윤희가 이야기책은 도서관에서 빌리고 있어요. 도서관은 학교 도서관보다 이렇게 대출하는 기간이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책 같은 경우는 읽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기간이 더긴 그냥 도서관을 선택해서 이렇게 빌리게 되었습니다. 가끔 기록을 해둘 때도 있고요, 안 해둘 때도 있는데, 윤희는 수요일마다 학교 과제로 제출을 해야 돼서 일주일에 한 편씩은 꼭 쓰고 있습니다. 윤희는 윤희 책상에서 책을 읽거나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걸터 앉아서 윤희가 2층 침대거든요. 사다리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읽기도 해요. 그러면은 되게 폭신폭신하고 좋답니다. 그건 바로 사과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요, 되게 아삭아삭 하면서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윤희는 사과를 많이 먹고 있어요. 되게 아삭아삭하고 맛있답니다. 먹어볼게요. 되게 맛있어요. 그건 바로 이 팥빙수의 전설 책인 것 같아요. 윤희는 이 팥빙수의 전설 책의 그림도 굉장히 예뻤고 내용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할머니가 어디를 가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왔어요. 이렇게 밝은 날. 근데 옛날에는 따스한 날에 눈이 오면 눈 호랑이가 나온다고 했나 봐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 호랑이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과일을 지고 어디를 가시고 있었나 봐요. 호랑이가 과일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이구 놀래가지고 호랑이에게 과일을 주고 또 넘어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또 과일 주면 안 잡아먹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팥빙수가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요책 팥빙수가 정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꼭 빌리거나 사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보고 윤희가 책도 보여드리고 사과도 먹어봤는데요. 오늘은 윤희가 되게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는 것 같아요. 윤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윤희는 너무너무 재밌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는 책 많이 읽고 더 재밌는 책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